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말 아시아품들 여러분들. D7, D7 너무너무 유명하죠. 자, 더블토이즈가 아마 이 차량으로 더블토이즈의 많은 직원들이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차량에 대한 가격이 10만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겠지만 2만원 가격에 나올 수 있는 제품도 솔직히 없었어요. 굉장히 튼튼한 제품이고요. 특히 구동계통이라든지 완구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일반 갯뼈가 아니라 CVD 방식이에요. CVD 방식. 자, CVD 방식이고, 뒤쪽은 기본 방식이지만, 앞쪽은 CVD 방식이 아닐 경우는, 이제, 빛 조종기로 이렇게 조종기 딱 움직였을 때, 이게 딱 빠질 수 있잖아요. 빠지지 않게끔, 드라이브 샤프트를 굉장히 CVD 방식으로 해서 안 빠지게 만들었어요. 정말 좋죠. 안에 사람도 이쁘게 타고 있고요. 자, D7, D7분이라고 검색하시면은, 아시아가 나오고요. 얘 또 컨디션 좋으면은, 윌리바도, 윌리 있게 윌리바 되는데요. 더블토이즈 이 차에 극찬하신 분이셨는데요. 이거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주행했는데 견적이 한 번도 안 났대요. 근데 저 이해가 안 됐거든요. 원래 견적이 났을게끔 속도가 이게 견적이 났을게끔 플라스틱인데 얘가 견적이 안 났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. 이게 어느 시점에 굉장히 고무,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이 되게 좋은 재질이 있었나 봐요. 그 재질이 있을 때는 견적이 안 됐는지 회원님께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 4개월 동안 4시사철 굴렸는데 그때 기스만 나고 견적이 한 번도 안 난 차를 봤거든요. 근데 이 차만큼 좋은 차가 없다고 이 차를 산 다음에 그 다음 차가 뭔가 좋은 게 있느냐 했더니 60만원짜리 70만원짜리 차를 샀어요. 근데 그 차도 견적이 났는데 요 차 D7 견적이 안 났대요. 그만큼 자,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더블토이즈의 D7 차량. 자, 물론 겨울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주행을 해야 되겠고요. 겨울님께서 또 주행했을 때 안전하게 주행할 때는 굉장히 1년 동안 한 번도 고장도 안 날 수 있다는 거. 자, 구동계통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메탈이니까요. 굉장히 튼튼할 겁니다. 자, 멋지게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D7 RC라이프에서 D7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검색하신 다음에 사용 한번 해보세요. 이제 이 차도 굉장히 좋은 차예요. 오케이, MTR 조정이라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도 마찬가지로 하브스키드 메탈 나와요. 자, 104-009, 104-019와 호환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오케이.